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멀티 캠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삼성그룹의 교육 사이트 멀티 캠퍼스. 네. 제가 예전에 말씀 몇번 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4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어서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업데이트 하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네, 거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그리고 실적은 장중에 발표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거의 8% 정도 이렇게 올라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지금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자면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744억 원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의 시장에서 기대했던 매출액에는 조금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기대치보다 한40% 이상 더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꽤 강세를 간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실적에 대해서 좀몇 가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멀티캠퍼스가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률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좀 많이 거의 4% 포인트 정도 내려오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적 연간으로 봐서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이제 영업이익이 다 올라올 건 확실하지만 이 분기 실적이 조금 저조하게 빠지게 되면서 지금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멀티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 2년, 3년 후에 성장도 사실 담보되어 있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뭐 DCF로 볼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분기 실적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이익 추이를 많이, 주가는 많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지금 4분기에 이익이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고 지금 거의 예상치 대비해서 거의 40%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일단 증가한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매출액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 가장 많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는 기업교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삼성이나 그런 비삼성을 통해서 가져오는 물량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사피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이게 멀티캔버스의 원래 과거 주가 상승의 그런 이제 그 키포인트였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적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업 교육 같은 게 이제 거의 전사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어 서비스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제가 원래 예상했던 135억 원 대비해서 훨씬 더잘 나왔거든요. 150억 원의 소폭에 151억 원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외국어 서비스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멀티캠퍼스가 외국어 서비스에서 뭘 하냐면은 과거에는 탭스랑 오픽을 했었어요. 탭스랑 오픽 다 대학생들이 취업할 때 시험 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그 탭스 아그어이 오픽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 서비스가 시장을 거의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서로의 마켓 쉐어를 이렇게 조금 이제 앗아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 그런 시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탭스 서비스가 사라졌어요. 2019년에는. 근데 그런 오픽 가지고만으로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이 오픽 쪽의 점유율도 사실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볼수 있고 그리고 이 시험을 치는 학생 수도 이제 직장인들이 승급을 위해서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위해서 그 시험을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실수요자 위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분들이 오픽을 선택해 준다는 것도 지금 견조한 성장세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조가 2020년에 또 만약 지속이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좀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좀 이익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원가 측에 이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성 원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교육이라는 게 사람도 많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가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런 비용 절감 이슈에 사실 굉장히 대응을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원가 이제 판관비를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원가 측면에서 이제 좀 많이 아끼게 되면서 이익도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이익률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기업이 사실 3분기 때 가졌던 우려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3분기 때 가졌던 우려가 얘네가 매출액은 성장을 하지만 이익은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구나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원가에 대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면 얘네도 지금 매출과 이익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좀 인식의 전환이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배당이에요. 이 기업이 하나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사실 교육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청담러닝이나 정상 JLS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배당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DPS와 배당 성장 둘 다 올라갔습니다. DPS가 600원으로 올라갔고요. 배당 성장 같은 경우에도 한 19%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모회사가 삼성 SDS인데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배당 성향이나 DPS 둘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 부분은 모회사 기조에 따라서 좀 올라갈 꾸준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사실 DPS가 올라갔다는 의미는 DPS를 줄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배당을 올리면은 이거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사실 굉장히 주주들의 이슈가 그 문제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 2020년에도 배당에 대해서 좀 하방은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멀티캠퍼스가 하나의 모멘텀이 좀 부재했었던 이유도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이제 2020년부터는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기업교육 측면인데 과거에 3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던 이유가 이제 뭐 개발에 따른 상각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상각 비용은 2020년에도 사실 좀 자리 좀 더 늘어나기는 해요. 상각비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게 약간 플랫폼 성격이 있는 교육 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또 이제 매출 업사이드를 좀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근데 그게 시스템을 개발해도 생각을 해야 되는 말이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각비로 잡는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산화 시켜두는 기업도 있는데 결국 이게 그 서비스가 이용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또 상각을 시작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회계법인과의 이슈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업 교육 측면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올해부터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붙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B2B에서 B2C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B2B에 있어서도 좀 단가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어쨌든 변화의 기조에 좀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주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 사실 실적이 잘 와서 올라왔기는 한데요. 어제 거의 32,000원까지 원래 내려왔었어요. 3분기 실적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하향으로 이렇게 갔었었는데 지금 아마 2020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거의 PER이 한 7배, 6배, 6, 7배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주들이 보통 평균 한 10배 이상을 최소 받는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시즌 가격적인 메리트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그 사피 사업인데요. 이 사피가 이제 원래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2020년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가 나왔어요. 제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 550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계약된 규모는 610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탁교육하는 말이죠?
네, 이게 이제 그 핵심인 거예요. 이제 얘네가 주가 상승의 키 드라이버였는데, 2019년에 주가가 오를 때는 이게 키 드라이버였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가 좀 사회 환원 차원에서 이제 돈을 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것들은 또잘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지역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취업 준비생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취업률에 대한 이슈가 너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심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제 멀티캠퍼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청년들 교육시켜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실제로 이 사업은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인기에 거의 경쟁률이 1대 10을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딸도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아, 진짜. 네, 이게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가 거의 2천만 원, 최소 2천만 원 넘는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도 시켜주고, 뭐 취업 컨설팅도 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대학생들한테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거고, 그리고 실제 이 학생들의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결과도 이제 좀 국내 대기업으로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인력을 또 뽑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인기는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나 이제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없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 공시는 아마 61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실제 2020년에 실적 반영되는 거는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600억 원 수준으로 좀 보시면은 적당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그 결론적으로 저희 네, 그이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작년 하반기, 2019년 하반기에 가졌던 이 기업에 대해서 가졌던 우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일단 다 해소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미 또 4분기 실적을 보면서 해소가 되었고, 근데 사실 이 실적이 2020년에도 유지가 되냐는 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조가 이제 1Q 2020년 1분기에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좀 주가 상승의 원인은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이제 비용으로 투자가 되었던 그 부분들이 2020년에 지금 뭐 매출로서 이렇게 결과로서 들어오는 시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도 갖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배당이 오르게 되면서 하방도 지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PER이 굉장히 저조한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